오늘은 20 중용 20-14장부터 할 차례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명 성복하야 비례 부동은 비례 부동은 소신이하여 소위 소신이냐요? 거참 원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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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천하 이기덕은 이기덕은 소위 권현자요 권현자요? 동기위하며 충기록하며 하며 동기호우는 동기호우는 소위 소위 건치냐요? 안성명사는 안성 소위 권대신하여 충신중록은 소위 소위 권사하여 기사막법은 소위 권능백성야요 일성월시하야 기름부음사는 소위 기품 금백공야요 영왕명례하며 가선이 가선이 금불렁은 금불렁은 소위 유원원나는 유원원나요 원이냐요? 계절세하며 거폐국하며 칠한 치세 지위하며 법인이시하며 국왕이 국방이 방내는 소위 대주대 부무야니라. 지난 시간에 읽은 중용 구용 구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명 성복 앞에서 나왔죠. 이 재계하고 명자는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얘기하죠. 깨끗이 할 결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계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제복을 성대하게 해서 곡식을 잘 갖춰서 입는 거죠. 몸가짐을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비례부동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위 수신야요. 수신 몸을 닦는 것이요. 몸을 닦는 것이요. 거참 원색하며 참은 참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참. 그다음에 원색 여색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들을 버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여색을 멀리하며 천화의 귀덕 그러니까 재화를 천히 여긴다는 건데 재화에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재화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천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면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천하의 귀덕은 소위 권현야요. 그 어진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요. 존현을 얘기를 하죠. 중용구경에서 존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요. 존 기위하며 중기록하며 동기호원은 소위 권친친야요. 친이하여 그 지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지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중기록, 그 녹을 무겁게 해준다. 그 녹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중기록 하며. 그 다음에 동기호, 기호,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하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소위 권친친야요. 그 친친을 권면하는 것이요. 친친, 그러니까 친척을 잘 보살피는 거죠. 친척을 친히 한다. 이게 어버이를 친히 한다. 뭐 이제 여기 중용 구경에서는 좀더 폭을 넓혀서 자기의 친가, 외가의 여러 친척들을 두루 잘 보살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성임사는 그 관속을 많이 두는 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밑에 관속을 좀 많이 두어가지고
임사 그 사자는 그 일을 시키는 것을 일을 시키는 것을 마음대로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을 잘 줄 수 맡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임사라고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관성 임사는 밑에 관속을 좀 많이 두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잘 맡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관성 임사라고 했어요. 그것은 소위 권 대신야요. 대신을 권면하는 것이요. 대신을 권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휘하의 여러 관속들을 잘 둬서 임무를 잘 처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신중옥은 그 충성하게 하고 또 믿음직하게 대하고 중록 또 녹을 후위 주는 거죠. 중록 복록을 후위 주는 것은 소위 권사요. 그 선비를 권면하는 것이요.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충신중록은 소위 권사요. 시사방념은 시사 때에 맞게 백성들에게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사. 그 다음에 박념. 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지 않고 조금 거둔다는 것을 여기서 박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일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 그것은 소위 권 백성야요.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자서민이라고 되어 있죠. 일성월시야.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이요. 일성월시하야. 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해서. 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해서. 여기 이미 기자인데 이것이 녹봉을 얘기를 할 때는 시라고 읽어요. 시. 쌀이나 녹봉을 얘기할 때는 이 이미 기자를 시라고 읽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녹봉 히자와 이 히자와 같이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름은 창고름자예요. 창고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이 녹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름. 희름 칭사는 그 일의 칭자는 일컬을 칠자인데 여기서는 그 일에 알맞게 녹봉을 준다는 거예요. 희름 칭사는 그 하는 일에 맞게 녹봉을 주는 것은 이것은 소위 권 백공야요. 백공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기술자들을 내 백공하려면은 그 기술에 맞게끔 그 녹봉을 줘야 그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일성월시하야 날로 그 기술을 다 살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에 맞게 녹봉을 주는 것. 그것은 소위 권 백공야요. 그것이 백공을 권면하는 것이요. 송왕 영례하며 가는 것을 잘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송왕.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잘 맞이한다는 거죠. 가는 것을 잘 환송해서 보내고 오는 것을 잘 맞이하는 것. 전송하고 오는 일을 맞이하며 가선이 긍불능은 가선 아주 그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을 가상이 여기고 가선 그 다음에 긍불능 능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자가 그러니까 일을 잘한 것이 있으면은 아주 칭찬을 해서 가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소위 유원이냐요. 먼데 있는 사람을 다 회유하는 것이요. 먼데 있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세하며 끊어진 세, 절세,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계절세하며 거폐국하여 하며 나라가 폐해진 것을 폐해지게 되는 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폐지되게 된 나라를 구해준다는 거죠. 거폐국하며 치란지휘하며 그 어지러운 난리가 나면 그것을 다스려주고
지위 위급하게 되면 그것을 부지해 준다는 거예요. 잘 붙들어 준다. 또 조빙이시하며 그 조회를 하는 거고 빙은 빙문을 하는 거예요. 조빙. 그러니까 이 큰 나라에 이 큰 나라가 밑에 제후들을 다 모아서 천자가 보는 것을 조회한다 그러고 빙문은 제후국에서 천자국에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갖다 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빙문이라고 그러죠. 그 조회와 빙문을 때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게 하며 후왕이 방내 주는 것은 가는 것은 후하게 하고 오는 것은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는 것은 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는 것은 후하게 하고 오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은 소위회 제후야니이다.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제후들을 품는 것, 회 제후, 제후들을 잘 뭐라 그럴까요? 위로하고 회유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 지금 중형 구경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해를 보죠. 차는 언 구경지 사야라. 이것은 구경의 일을 말한 것이다. 구경의 일을 말한 것이다. 관성 임사는 위 관속 중성하야 조김 사령야라. 여기 위에 관성 임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관속 밑에 그 관속들을 많이 성대하게 해서 조김 충분히 맡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령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밑에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령이라고 그러죠. 그 사령들이 좋게 일을 충분히 맡길 수 있게 한다. 밑에 관속들을 많이 두어서 그것이 이 대신을 잘 권면하는 것이다. 앞에 나와 있죠. 개 대신은 대신은 큰 신하들은 부당 친세사라. 마땅히 친히 작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그 세세한 일까지를 하지 않는다. 대신은 고로 그래서 소위 우지자 여차라.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우지.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대신은 큰 일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관속을 좀 넉넉하게 줘서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신 중록은 위 대지 성이 양지훈이 여기 충신 중록으로 선비를 권면한다고 앞에 돼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대지 그들을 대우하기를 아주 성실히 해서 정성껏 해가지고 대지성. 양지훈이 아주 후하게 그들을 잘 기르는 것이다. 그들을 잘 봉양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비들을. 그것이 충신중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개이신체지하야 대개 몸으로서 그것을 직접 채찰해서 지도자가 몸소 채찰을 해가지고 이지기 소래호 상자 여차야라. 그 위에, 위에 의뢰하는 바, 윗사람에게 의뢰하는 바가 이와 같음을 알게 한 것이다. 윗사람에게 의뢰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희는, 이 기자는 이제 쌀이나 아까 그 녹봉을 얘기할 땐 희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 희는 도괄 희니, 희라고 읽으니, 희름은 초식야라, 초식야라. 초도 녹봉 초자예요. 이 초자가 녹봉 초자예요. 그러니까 희름은 녹봉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희름은 초식야라. 칭사는 요 줄에 여긴 집고자요. 집인
직에 말하기를. 주례에 집인직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고기 국노하여 이 상하 기식이 시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고기 국노 그 이거 활궁자에 이건 쇠뇌 모자인데 쇠뇌는 이제 큰 활을 얘기해요. 이제 전쟁에서 나갈 때 여러 가지 그 쇠뇌라고 해서 이제 그 이 기계식으로 해서 이제 큰 크게 멀리 가게 여러 발이 나가게 쏘는 화살들 이런 것들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활솜씨 그 공로를 그 어떻게 하는가 잘 시험해가지고 곧자는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하기식이 그 식은 여기서 녹봉을 얘기를 해요. 그 녹봉을 상하는 동사로 해석해서 오르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솜씨를 봐가지고 그 거기에 합당한 병사의 녹봉을 정한다는 거죠. 상하기식 그런 말이 주례 고인직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야. 칭사라는 것은 일에 맞게 녹봉을 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활솜씨에 따라서 그 병사들에게 녹봉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칭사의 칭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왕즉 위지 수절이 송지하고 가게 되면 가면은 그들을 위해서 위지 수절이 송지 수절이라는 것은 부절을 준다는 거예요. 부절이라는 것은 심표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뭐 이 심표를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서 이제 맞춤을 이렇게 딱딱 맞게 돼서 그 사람에게 대한 신임을 주는 건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먼데 있던 사람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 부절을 주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야. 잘 그 대접을 해서 보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먼 곳에서 또 사람들이 오면은 풍기 위 영지 싸울 적자라 여기서 자자로 읽어요.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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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축하다 할 때는 자자로 읽는데 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흉년이 들 때 곡식을 잘 저장해뒀다가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것을 이제 위자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수품을 일컫는 말이에요. 위자.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여러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그러한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아주 풍족하게 해서 풍기위자 그것으로써 그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는 여기서 조빙이시 할 때 조는 조회한다고 하는 것은 위 제후 현어 천자요. 제후들이 천자를 아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회한다 그러죠. 천자가 제후를 소집해서 보는 거 그것을 조회라고 그러고 빙은 위 제후 사대부 레헌이라 제후들이 사대부 대부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내헌 와서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공을 천자에게 바치는 거 그것을 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은 제후가 직접 가지 않고 그 밑에 대부들을 보내서 조공물을 천자국에 보내는 거 그것을 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와 빙의 차이다. 네. 왕제에 이르기를 비년 일소빙하고 비년은 매년이래. 매년 1년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매년 한번 작은 빙문을 하고 3년 일대빙하고 3년마다는 한 번씩 큰 빙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물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매년 조금씩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크게 하고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5년 1조라. 5년에 한 번은 직접 제후들이 청사를 가서 조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년 1소빙, 1년에 한 번씩은 작게 빙문을 하고, 3년에는 큰 빙문을 하고, 5년에 한 번씩은 천자국에 직접 제후가 가서 천자를 아련하는 이러한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왕 박례는 가는 것을 후하게 하고 오는 것을 박하게 한다. 이것은 위 연사 후이 납공박이라. 연 잔치 현자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이제 주는 거예요. 그 가는 것 제후들에게 여러 가지 주는 것을 후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자가 제후들에게 잔치하고 여러 가지 하사하는 것을 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납공박이라, 그들이 공물로 바치는 것, 납공물, 납공하는 것은 조금 되게 박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제후를 하는 중용 구경의 한 방법이다. 회제후법이다. 그 다음 15절이요. 범위 천하국가 요 구경하니 아니 소미하는 아니이다. 무릇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 경법이 있으니, 아홉 가지 이 구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소위행자, 이것을 행하는 것은 소위행자, 지자는 이 구경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연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구경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로서 행하는 것이다. 주엘은 일자는 이것은 성이라고 했어요. 성. 그것은 정성성자, 성이하니 일유불성이면, 하나라도 정성이 없으면, 하나라도 성실함이 없으면, 즉 시구자 개위 허문의이라. 곧 이 아홉 가지가 개위 허문의이라, 모두 그 빙글이 되는 것이다. 이 아홉 가지가 모두 빙글이 되는 것이다. 중용 구경의 내용이 전부 다 성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는 구경지 실해라. 이 성이 바로 구경의 실제이다. 구경의 그 알맹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같이 읽죠. 범사는 예즉 입하고, 입하고 불예즉 회하나니 언 전정 즉 불겁, 겁이에요. 겁. 불겁하고 사 전정 즉 불분하고 불분 전정 즉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 전정 즉 불공인이다. 불공인이다. 우리 모든 일은, 모든 일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면은 성립이 되고 딱 그 일이 잘 추진되고 딱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불예즉 폐하나니, 미리 하지 않으면은 폐해진다 이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 전정즉 불겁하고, 그 말이 사전에 미리 정해지면은, 말을 미리 할 것을 미리 정하면은, 그 소리예요. 겁자는 넘어질 겁자인데, 이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이 차질이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 말을 먼저 잘 정해 놓으면은 그 일이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런 소리예요. 사전정적 불곤하고, 일을 미리 사전에 정해 놓으면은 그것이 곤몽하지 않고 불공하고
행 전정즉 불구하고 그 할 행동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이건 병들 굳자인데 병들 굳자인데 뭐 어떤 이제 결함을 여기서 얘기하죠. 그 행동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그 일에 결함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오전정즉 불공인이다. 그 할 방법 도를 미리 정해 놓으면은 불궁이다. 궁하지 않는다. 궁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를 보죠. 범사는 지 달도 달도 구경지소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말할 것을 사전에 정해놓고 일할 것, 그 다음에 행동할 걸 정해놓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오달도, 삼달도, 구경 이러한 일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달도 부자육신서부터 동유신까지 다섯 개의 인간관계를 할 때의 그 도리, 그 다음에 그 다섯 가지의 달도를 추진하는 세 가지 더 지인용이죠. 지인용 세 가지 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아홉 가지 경,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여기 해놓은 거예요. 얘는 소정야라. 소정, 평소에 정해놓는 것이다는 거예요. 평소에 미리 정하는 것이다. 얘는 겁은 질야요. 겁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요. 이것도 넘어질 질자예요. 구는 병야라. 구는 병드는 것이다. 병. 하자나 뭐 결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병통. 이런 걸 얘기다. 차는 승상문하야. 이것은 윗글을 이어서, 윗글을 이어서, 온 범사를, 모든 일을, 범사를, 개욕, 손리포, 성인이, 모두, 선, 욕, 선립, 먼저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성실, 정성스럽게 성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있어요?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 함은, 소추, 시하라. 그 아래 문장이 나아가는 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밑에 이제 문장에 미루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밑에 문장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밑에 내용을 보죠. 같이 있죠. 제하위하야 불에 코 삭이면 빈 불가득이 치리이다. 회코상이 유도하니 불신 호 부면 불의 코 상의리이다. 신호 붕우가 유도하니 불순 호 친이면 불신 호 붕우의리이다. 순호 친이 유도하니 반저 신 불성이면 호 친의리이다. 성신 유도하니 불명호 선이면 불성호 신의리라. 제하위 아래 위치에 있으면서 있어요.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불에코상이면 윗사람에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불가득이 치리라. 백성을 불가득 모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하위에서 불에코상이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못 드면 그런 사람들은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회코상이 유도하니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유도하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으니 불신호 부우면
불신호부부, 버셋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불신호부부, 버셋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불에코상이라. 버셋에서 신임증 못 받는 사람은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불에코 상일이다. 신호 부모가 유도하니 또 버셋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유도하니 방법이 있으니 불순호 친이면 그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버이에게 순하지 아니하면 불신호 부모리이다. 친구에게 버셋에게 신뢰를 믿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순호친이 유도하니 어버이에게 순함이 방법이 있으니 반저신 불성이면 반저신 반지어신이죠. 내 몸에 돌이켜서 내 몸에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불성이면 성실하지 못하면 성실함이 없으면 불순호친이리라. 어버이에게 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순호 어버이에게 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신이 유도하니 몸을 성실히 하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뭐가 있으니 불명호선이면 선에 박지 못하면 선악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밝게 알지 못하면 불성호 신의리라. 그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그 먼저 이 모든 그 오달도 삼달도 이 구경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지금 이제 성이라고 정성성자를 하나 제시를 하면서 그것이 성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루어서 가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종착점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성실함에 근본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선에 밟지 못하고 선에 밟지 못하면 어버이를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면 버셋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버셋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쭉 추기급인으로 연결해서 나에서부터 미루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나가면서 성을 근본이 성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죠. 차는 이것은 또 우이제하위자로 추원소정지의라. 이것은 또 아래 제하위자 아랫자리에 있는 자죠. 아랫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 평소 소정 평소 미리 정하여야 하는 뜻 소정지의 그것을 추원 미루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신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뜻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추원 미루어서 쭉 자기 자신까지 돌이켜서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추원이라고 한 거죠. 미루어서 말씀한 것이다. 반저신 불성은 내 자신에게 돌이켜서 성실하지 못하다. 그것은 위 반부저신하야 이 소존 소발이 미능 진실이 무망야라.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위 반구저신 내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죠. 반구저신 내 자신에게 돌이켜 구해서 소존 소발 소존은 뭐예요? 내가 잘 보존한 바 그 다음에 소발 그것은 바란 바죠. 그러니까 존이란 것은 우리 앞에 중형 초등에서 읽었듯이 중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기 전에 나의 본성이 그 호령불매한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 소존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 존심
이런 것을 얘기하죠. 중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존이고, 소발은 그 나의 본성이 이제 정으로 발한 거죠. 정, 성발 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으로 발한 것. 그러니까 히로에락지 니발을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 이 히로에락의 감정이 잘 나타나서 잘 그것이 잘 중절 딱딱 절대 맞으면은 그것이 잘 조화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능 진실이 무망냐라는 거예요. 능이 진실하지 진실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무망 망령대 망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망령됨이 없지 못한 것,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실무망이라고 그러죠. 진실하고 망령됨이 미능, 거기에 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지 못한 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저신 불성에 내 몸에 돌이켜서 성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가 되면 그것이 진실무망한데 중화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명호선은 선에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 무엇을 말한 것이냐? 불농차러 인심천명지 본연하여. 차러 인심천명지 본연. 인심과 천명의 본연을 잘 능히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이 나라를 선양해 주면서 인심은 뭐라 그랬어요? 인심 유위하다 그랬죠. 인심은 위태롭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도심 유미라고 그랬죠. 도심은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그 본연, 그 본마음은 그 이 은미에서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심의 사욕이 나타나는지 도심의 그 은미한 본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항상 도심을 잡아서 이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이 갈라진다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인심천명지 본연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 불능찰 그걸 살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을 밝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인심인지 도심인지 밝게 알아서 그것을 잘 택선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을 잘 택해서 딱 붙잡는 거, 그걸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명호선. 그래서 이 진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진지 힘으로 아는 거죠. 지선지 소재, 지선의 소재가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선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쭉 그 이 불능까지가 이 밑에까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과 천명의 본연을 잘 살펴가지고 그 지선의 소재가 참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불명호선이라고 한다. 다음 자 보죠.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 중하며 불사이 득하며 종용 중도하나니 성이냐요. 성지자는 택설이 고집자야니 이다. 중용에서 아주 상당히 이 중요한 글이에요. 성자는 천지도다. 이 성이란 것은 정성성자 이것은 바로 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정성 성자가 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자는 그것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것을 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이란 이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성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인지도야라. 그것이 사람의 도이다. 성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면이 중하며, 불면 힘쓰지 않아도 이 중 딱딱 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는 여기서 맞는다는, 도에 맞는다, 중도, 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중, 불명이 중하며, 불사이 득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얻어서, 종용 중도 하나니, 종용. 종용은 있는 그대로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어원이에요. 종용.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도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용 중도 하나니. 그런 사람은 성인야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불명이 중,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없고, 자연스럽게 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도의 성에 합하는 거니까. 성지자는 그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인도를 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자야니이다. 성인이 안 되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지를 해야 되는데, 성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택선, 선을 택해서 그것을 고집, 굳게 잡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굳게 잡는 사람입니다. 주의해보죠. 차는 이것은 승상문 성신이 언이라. 윗글, 윗글을 이어서 몸을 성실히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윗글을 이어서 성신이언, 몸을 성실히 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무망지위니. 이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무망, 아주 진실해서 진리 그 자체여서 무망, 망령됨이 없다는 거예요.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천리지 본연야요. 이것이 바로 천리의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이 천리의 근본이다. 그래서 천도라고 얘기한 것이다. 성지자는 그것을 성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능 진실 무망 이 욕기 진실 무망지 위하니. 능이 진실되고 무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진실 무망되지 못해서 욕기 진실 무망지 위하니. 그 진실하고 무망하기를, 망령됨이 없기를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이 천리의 본연인 진실 무망함이 잘 그것을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이 진실 무망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사지 당연해라. 그것은 인사에 당연한 것이다. 인사에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성지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인의 덕이, 성인지 덕이 혼연천리라. 성인의 덕은 그 아주 천리가 혼연한 그 자체이 되는 거예요. 성인의 덕은. 그래서 진실 무망해서 부대 사면이 조명 중도하니 그 자체가 천리 자체는 진실 무망하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지 않느냐. 사면이 조명 중도. 사면 생각하고 힘써서 그 중도에 맞게 되기를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혼연한 천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힘쓰지 않아도 종용중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인즉 역천지도야요. 이것인즉 또한 하늘의 도요. 미지어성이면 성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지어성 그 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불록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욕지사 인욕의 사사로움이 불록무 없을 수가 없다. 우리의 흉기를 가진 사람들은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에 이르지 못하면. 그래서 이 기위 덕이 불렁계시리라. 그 덕됨이 그 덕됨이 불렁계시리라. 모두 그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미능 불사의 득하야 능이 생각하지 않고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능 불사이드 생각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필 반드시 택선 연후의 가의 명선이다. 반드시 택선한 후에 선을 택한 후에 필 택선 반드시 선을 택한 연후에야 가의 명선 그 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미능 불면이 중하야 그 불면이 중 힘쓰지 않고도 중도에 맞는 것이 불면이 중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능 능이 힘쓰지 않고는 도에 맞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죠. 미능 불면이 중하야 득필 고집 연후에 반드시 이것을 굳게 잡은 연후에 굳게 잡은 이후에 가히 성신이니 그 몸을 그 성실하게 할 수 있으니 그 몸을 그 다음에야 이제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즉 소위 인지도야라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인지도야라 하는 것이다. 불사의 득은 생지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생지하여 나면서부터 하는 것이요. 불면이 중은 안행야라. 그 힘쓰지 않고도 중도에 맞는 것은 그것은 편안히 행하는 것이다. 이제 성인의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생지, 안행 이런 사람들은 불사이득하고 불명이 중한다는 거예요. 뭐 힘써서 행하지 않아도 다 도에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택선은 선을 택하는 것은 합지 이하지사요. 배워서 아는 이하의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지 다음에 학지, 학지 다음에 곤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학지 이하의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택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반드시 이 인심 도심을 가려서 택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택선을 한다면은 그것을 곧이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행 이하지 사해라. 그 안행 다음에 그것을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그러죠. 이행. 힘들게 행동하는 힘들게 면여행이라고 그랬죠. 그 아주 힘들게 면강해서 힘써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편안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이행 이하의 일이다. 이행 이하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인성, 성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제 성 이것은 이게 천도라고 그랬죠? 천도. 천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과 여기 지금 성인성자가 나오죠? 그렇죠? 성인성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품성자죠. 이 성은 아까 우리가 그 중형 1장에서 천명지 위성이라고 했죠. 이것이 천명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글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뜻은 하나다. 통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성자나 성인성자나 이 성품성자나 글자는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더군다나 서경서문 쓴 채친 같은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인이나 덕이나 이 지금 성 그다음에 공경경자 이것도 다 똑같은 글자라고 그런 거예요. 인이라고 얘기했고 왈인 왈덕 왈성 왈경 이 네 글자 따로따로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수수나 이즉일이다. 이 말은 그래도 다르지만은 이치는 하나다. 이익이다 이렇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 자가 다 같은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걸 인이라고 하고 덕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고 경이라고 하고 또 성품성자도 쓰고 성인성자도 쓰고 정성성자도 쓰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이 다 둘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은 천도고 재인할 성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있으면 이것이 이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으면은 그것이 인이고 덕이고 경이고 성이고 성품성이고 다 이것이 두루 천도가 나에게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용어를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 성경 성성 다 동의다. 그 다음 보죠. 20-19장요. 같이 읽죠.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도평지이다. 우리가 앞에 지금 백록동 교회에서 같이 성독한 내용이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위학, 지서라고 그랬죠? 이 학을 하는 차례다. 학을 하는 차례다. 이 다섯 가지가 학문을 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다섯 가지의 차례를 거쳐서 학문을 해야 된다.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잘 배운 것을 잘 살펴서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분별해서 분명히 알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는 내용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학문을 하면은 분명하게 의심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알아서, 그 다음에는 독행해야 된다. 이것을 독실하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야. 독행. 독행. 차는 성지지 목야라. 이것이 바로 성실히 하는 조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 몸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통해서 그 성실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문사변은 학문과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죠. 학문사변, 여기서 한자씩 띈 거예요. 박학에서 학자, 신문에서 문자, 신사에서 사자, 명변에서 변자. 학문사변은 이 학문사변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소위 택선이 위진이, 그것이 바로 선을 택해서, 선을 택해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지가 되는 것이다. 선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가 되는 것이다. 이 왜 분별하냐? 선을 택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택선해서 그것이 분명히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이 지하여, 배워서 아는 것이요. 배워서 아는 것이요. 배워서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이 아까 앞에서 택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독행은 소위 고집이 위인이니, 이것을 딱 굳게 잡아서 인을 하는 것이라는 거야. 위인, 위인, 인을 하는 것이니 그것이 인이 된다는 거예요. 독실히 굳게 잡으면 그게 인이 되는 것이니, 이 행하라, 그것을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것이다. 정자와의,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자의 폐기일이면 비학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폐하면 그것은 학이 아니다. 학이 아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은 앞에 네 가지는 택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행은 그것을 굳게 잡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고집,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불학연정 학지인된 불능을 불조야 하며, 불문이언정 문지인된 굴지를 불조야 하며, 유불사이언정 사지인된 불득을 불조야 하며, 불변이언정 변지인된 불명을 불조야 하며, 유행이언정 행지인된 불독을 불조야 하야, 인일능지어던 기백지하며, 인심능지어던 기천지니이다. 지금 이제 다섯 가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불학이언정, 배우지 않을지언정. 유불학, 배우지 않을지언정.
학지인된 배울진된 불능을 불조야 하며 능하지 못함을 불조야. 불조야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 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울 때는 그 배움을 통해서 능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능함을 이룰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박학이라는 거야. 들어할 때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불능을 불조야. 능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배우지 않을 지언정 배운다면은 능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은 어떻게 되느냐. 유 불문이언정 묻지 않을지언정 물을 찐된 알지 못하는 것을 불지 불조야 하며 그대로 두지 못한다는 묻지 않을지언정 질문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야. 끝까지 알 때까지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야. 아는 사람에 가서 묻고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그래서 분명히 알 때까지 불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를 어떻게 되느냐. 유 불사연정 사지인된 불득을 불주야하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얻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야.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반드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사전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 불변이언정 변지인된 불명을 불조야 하며 아예 분별하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딱 분별하면은 밝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때까지 그것을 명변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구분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변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이언정 행지인된 불독을 불주야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지인된 행할진된 독실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행할진된 반드시 독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그냥 이 대단하게 얘기했죠. 하나의 이 저 미진한 점이 있어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일능지어든 기백지하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그것을 잘해 일인능지어든 그럼 내가 부족해서 못 쫓아가면은 기백지 나는 100번 하려는 거예요. 기백지하면 인심능지어든 다른 사람이 10번 해서 그걸 잘해요. 10번 해서 능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1000번이라도 해서 능하게 해야 된다는 기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일능지어든 기백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한번 해서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쫓아서 100번이라도 해서 이러한 그 경지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10번에서 능하면은 나는 1000번이라도 해서 조그만 이 미진한 점이라도 이 배움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죠. 분자지하기 불위즉 이언이와 위즉 필요기성이라 고로 상 백배 기공하니 자는 곤이지 면이 행지자야니
용지사야라. 군자의 배움이 군자지하기. 군자의 배움이 불의즉 이언이와 군자의 배움은 불의즉이다 이게 하지 않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하면은 위죠. 하면은 필요기성이라 반드시 그 이름을 그 완성을 요한다는 말. 필요기성. 그러니까 군자는 배우지 않으면은 뭐 그만이지만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그 이름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고로. 고로. 그래서 상백배 기공하니 평소에 항상 그 공부를 그 공, 기공, 그 공부를 백배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배. 백배 기공하니 항상 그 공을 백배로 하니 사는 이것은 고니행 면이 행지자연이 이것은 학 생이지지자 본이지 생이지지자 학이지지 그 다음에 본지죠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주 공공에서 배우는 힘써서 공공에서 알고 힘써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 이것은 용의 일이다 지인 용 중에 용의 일이다 아주 용맹정진 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이 생지든 학지든 곤지든 그것을 이루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다고 그랬죠. 결과에 도달하면은 그것은 이루면은 그것은 다 하나다. 다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이 한 번, 열 번 하면은 백 배, 천 배에서라도 반드시 군자는 학을 하면은 그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1장이요. 관응 차도 의면,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리라. 과연 이런 뜻이에요. 과연 능차도 능이 이 도에 능하면 과연 이 도에 능하면 이렇게 기백지 기천지 해갖고 그 박학신문신사 명변 독행을 통해서 학을 이루게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은 비록 수우나 비록 아주 어리석더라도 그 작품이 어리석더라도 필명이 반드시 밝아지고 수유나 나약하더라도 유약하더라도 필강이라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반드시 강해진다.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이 하늘로부터 천명지위성 그 하늘로부터 명령해서 받은 성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기질지성이 이렇게 좀 그 좀 우하고 좀 어리석고 나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밝고 총명하게 그다음에 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박학신문신사 명변 독행을 통해서 자기 몸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기질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본성에 결함이 없는 쪽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학을 통해서 그거 얘기라는 거예요. 과연 이 도에 능하면 어리석더라도 밝아지고 반드시 비록 그 나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명자는 택선지공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택선의 공부라는 거예요. 택선의 효과, 공효라는 거예요. 선을 택했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강자는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 택선한 것을 굳게 잡는 공효다. 그러니까 선을 택하고 선을 독행,
아주 그 성실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밝아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시 말하기를 여대림이라고 그러죠. 여대림이 말하기를 군자 소위 학자는 군자가 배우는 까닭을 군자가 왜 배우냐 이거예요. 군자가 소위 학자 배우는 까닭은 이 능변화기일지니 왜 공부를 하냐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지성이라고 했죠. 기질 그 기질이 청탁수박에 차이가 있다. 그 청탁수박 우리가 이미의 이제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은 기질지성은 맑고 탁하고 그 다음에 수박 순수하고 잡박한 그런 이제 그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분자가 배우는 까닭은 그 변화 기질, 그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덕성 기질이면 덕이 기질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덕이 승한다는 거죠. 덕이 그 우매한 기질을 이기게 되면 즉 우자 가진어 명하고 그 어리석은 자가 진어명, 밝음에 나아갈 수 있고 명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자 가진어 강이요. 그 유약한 자는 가진어 강이요. 강함에 나아갈 수 있고 덕이 기질보다 수승하면 밝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능승지면 그 기질이 덕을 이길 수 없으면 소리야. 불능승지면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즉 수 비록 유지어학이나 비록 학문의 뜻을 둠이 있지만 지어학 비록 학문의 뜻을 둔다는 거예요. 비록 학문의 뜻을 둠이 있지만 역 우불능명하고 또한 그 어리석은 것이 밝아질 수 없고 밝아지지 못하고 그 유약함이 그 불능이 곧게 설 수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질이 그 기질을 덕이 이겨야 되는데 그 기질에 이기지 못하면은 배우들에도 그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고 그 나약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 균선이 무학자는 성향이 균선 모두 다 선한 거예요. 균선 고르게 선한 거죠. 균선 그 다음에 무학 악이 없는 것 그죠. 균선 무학에 지선 무학 다 모두 모든 것이 선이고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향이 그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니 천명이 준 천명지위성 그 성이죠. 이거는 인소동야요. 사람이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그, 이, 천명지위성, 하늘이 준 그 우리의 본성은 다 균선무악이라는 거야. 그거는 다 선하고 악이 없어.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야. 다 똑같아. 근데, 혼명 강약지품이 그 어둡고 밝고, 혼명. 그 다음에 강하고 약한 품, 그 작품이 기질의 기질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덕품이 부재자는 그것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어두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유약한 그러한 작품이 다 똑같이 이건 고르지 못해. 그것은 제품이라는 게 자기 그 재질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제니 인소 이하라. 그것은 사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다른 바이다. 인소이 다른 바이다. 그러니까 성은 이미 이제 성은 다 균선 무학해서 다 똑같은데 그 이 재질 작품은 그 혼명
강약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소이. 성지자는 그것을 성실히 하는 것은 소위 반기동이 변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지자는 인지도라고 그랬죠. 그 성실히 하는 것.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반기동. 그 똑같음에 되돌아간다는 거야. 그 똑같음에 되돌아간다는 건 뭐죠? 기동은 본성. 우리 본성은 다 똑같으니까 그 존심, 마음을 잘 보존해가지고 그 천명, 하늘이 명한 우리의 본성, 이의 본성에 그것을 돌이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대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기, 그 작품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아까 혼명, 그 다음에 강약 이런 작품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거.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변기, 변기, 반기동. 이것이 바로 성기자, 그것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반기동은 이게 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심, 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기, 이거는 기질지성을, 기질의 작품을 변화시켜서 어리석은 게 있으면 밝게 하고 약한 것이 있으면 나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하는 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지자다는 거예요. 성지자, 인지도. 그거 성실히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부의 불미지 진로 후변이 미인된 무릇 그 아름답지 못한 자질을 가지고, 그죠? 불미지 질,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나약한 그 자질로 후변, 변화를 구한다야. 그 변함을 구해서 아름다워질 진전이 있어요. 아름다워지면 있어요. 아름다워지고자 할, 구할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할 진전, 비 100배 기공이면 그 공을 100배가 아니면, 그 공부가 100배가 아니면 부족이 치지언을, 그것을 극진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질 변화시키는 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 실질이 힘들잖아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이 부족한 점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공을 100배가 아니면은 비 100배 기공, 그 힘쓰는 것을 100배, 남보다 100배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이 치지언을. 그럼 이것은 노망이죠. 소금 노자 이그 엉성하다 뭐 이렇게 이 망자 또는 이것을 노망으로도 읽고 그다음에 또 무를 또 읽어요. 노망 또는 노무를 읽어요. 황폐하다,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노무로 많이 읽어요. 노망 또는 노무로 읽는데 다 황폐하다, 거칠다 이런 거. 금이 노무 멸렬지하고 멸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죠. 지리멸렬에 그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 엉성해서 이 황폐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지리멸렬한 그런 이 공부를 해가지고 혹작혹철, 혹은 공부를 작은 하는 거예요. 또는 철은 이것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혹작혹철하여 이변기불미지 질이라가. 그 아름답지 못한 자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그저 뭐 엉성한 공부라든가 지리멸렬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아 근데 그 공부마저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중단해.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자질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다가 그 불능 변화야는 그 능이 변화시키지 못함에 미치면 그것을 이제 그 이 자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질불미는 하늘이 준 그 이 불미 아름답지 못한 자질 그것을 얘기하죠. 천질불미는 비학소능변이라 하니 그 이것은 학문을 가지고 능히 변화시킬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혹 그것도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서 자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늘이 준 그 이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질지 성도 이 배워서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는 과어자기니 과는 아주 과감하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데 과감한 것이니 스스로 포기하는 데 과감한 것이니 기위불인이 심의로라 그 위불인 불인함이 인하지 못함이 매우 심한 것이다. 매우 심한 것이다. 그 인하지 못한 것이 매우 심한 것이다. 우는 제20장이라, 이상은 제20장이라는 거예요. 차는 인 공자지언하야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계 이었다는 거예요. 대순, 순인공과 문왕과 무왕과 주공의 실마리를 이어서 도가 이렇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내려왔죠. 그것을 그 도통을 이어가지고 명 밝혔다는 거예요. 기소전지 일치 그 전함이 한결같다는 거 일치된 것을 밝혀서 거의 조지면 그것을 들어서 두면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니 개 포비운하고 대개 비운의 도를 포함하고 비운 아 우리가 나왔죠. 비운 체와 용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겸소대하야 작고 큰 것을 다 겸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종 12장지의라 12장의 뜻을 맞췄다. 12장의 뜻을 맞춘 것이다. 20장이 이 비운의 도를 얘기한 12장의 그 이 뜻을 여기서 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장래 어성시상하니 여기 이 장의 20장에서 비로소 그 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시상 성에 대해서 시상 처음으로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중용에서 이 성이 천도라고 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성자는 이 이른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차편지 추느야라 이것은 이 편에 아주 중추이다. 추뉴 뉴자예요. 뉴 매줄뉴자 매줄뉴 중추적인 것이다. 이 편에 중추다. 이 중용의 핵심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이 오늘 한 또 살피건데 공자 가오에 역 제 차장 이 기문 우상하니 또한 이 장이 공자 가화에도 실려 있다는 거예요. 역제 차장. 그런데 그 문장이 더욱 상세하게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일야지 하에 그 공을 이루면 하나다 하는 아래에 성공 일야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학지 생지 학지 곤직원 그다음에 편안히 안지 또 이지 이롭게 여기서 행하건 그다음에 면강이 행지건 그 이룸에 이룸에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20-9장에 있었어요. 그 밑에 유공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애공이 말하기를 자지언이 미의 지이나 우리 그 이 공자님 그 말씀이 그대의 말이 아름답고 지극하지만은 과인이 그 이 애공 자신이 실고 부족이 성지라 내가 실로 매우 부족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이렇게 얘기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후이 자활로 기답사원을 다시 자활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활로 시작을 해서 그 답의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차문사로 지금 그 이 애공의 말이 중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그 자활 두 자는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문이라고 나왔었죠. 자활. 그 필요 없는 말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자사 산기 번만하여. 자사가 이 중용을 지을 때 그게 번거로운 글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빼버렸는데 그 지금 애공이 말한 그 말을. 그런데 이 부 우편이로되 이것을 이 편에 붙였으되 그 산 그 이 산삭한 것이 그 이 제거한 것이 생략한 것이 유 부진장이 다 깨끗하게 제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방이 연문이야요. 지금 마땅히 이것이 연문이 된 것이다. 다시 공자가 그 애공이 말한 다음에 자활로 그걸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그 이 다 산삭을 안 했기 때문에 자활이 다시 연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는 글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학지 이하는 우리 이제 그 앞에 지금 그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그것까지만 있고 이 불 유불학이어든 학지인된 불능을 불줘야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말이 있었죠. 그냥 이 학문을 아주 대단하게 남이 한 번 하면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 하면 천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뒤에 있는데 이것이 가오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자 가오에는 무지하니 이것이 없으니 의피유 걸문이오니와 걸문이오나 아마도 거기에 피 거기에는 글이 빠졌거나 공자 가오에는 빠졌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야? 아니면 차혹 자사 소 보야 여인자 이것은 혹 자사가 이 다섯 가지 학문하는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한 것일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여기 지금 주에 달고 있어요. 지금 중용 20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오달도, 그 다음에 삼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용 구경.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그 정성성자다. 이것은 천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자.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성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부터 우선 택선하고 고집. 그것을 성실히, 독실히 수행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택선을 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느냐? 박학신문신사 명변 독행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 주가 되게 이렇게 딱 구성된 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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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쁘셨네요. 잘 보내시고요. 다음 명